아 이거 진짜 이거는 살 줄을 모르는 거야. 진짜 정 떨어지네요. 뭔지 알죠? 근데 이게 가만히 손 딱 대면 뜩 뜨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시네마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가을 드림이. 안녕하세요. 자부 드림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질문을 되게 애매하고 어렵게 만들면 이거 재밌거든요. 혹시 뭐 생각나는 질문 있으세요? 뭐 가장 유명한 게 뭐 칼이냐 칼맞냐 이런 거. 진짜 정 떨어지네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메이드바이 롯데시네마. 첫 번째는 신한 맛이래요. 자신 있으세요? 인싸라니까요. 갑자기 내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일 바로 호그와트에 입학한다. 지금 생활 그대로 산다. 저는 머글 출신을 생각했어요. 전 지금 생활 그대로 산다고요. 왜요? 아니 왜냐면은 마법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나랑 똑같은 마법 쓰는 애들 사이에 껴서 평범해질 필요가 있나요? 되게 좀 약간 얍삭하시네요. 저는 정직하게 호그와트 입학했어요. 거기서 이제 마법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마법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어요. 키워서 뭐를 하실 거죠? 마법사가 돼야죠. 머글로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입학, 찰리의 초콜릿 공장 견학 및 입사. 그거 호그와트 입학할래요? 그럼 저는 찰리의 초콜릿 공장 견학했어요. 그거 보니까 초코 이렇게. 맞아, 난쟁이도 보였어. 완전 귀여워요. 담수치가 괜찮지가 않아요. 초콜릿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방금 전에 근데 호그와트 가서 마법 배우시고 싶다고. 거기서 이제 마법사가 돼서 입사를 해가지고 초콜릿을 8배로 늘리는 거죠. 그쵸? 다 하겠다.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 갖기. 19금 테드의 고민형 갖기. 저는 무조건 19금 테드 고민형. 왜요? 영어 보셨나요? 근데 이거 좀 그렇게 막 야한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네? 아니 이게 토이스토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움직이잖아요. 내가 안 보일 때만 움직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벤져스 중 더 짠다고 생각하는 히어로는? 하나, 둘, 셋! 아이언맨! 왜요? 글쎄요? 왜냐고요? 아, 질문이 필요 없다. 그쵸. 그냥 아이언맨. 지도 말고 아이언맨. 코스프레인지가 그렇게 별로다? 아니 마블 팬들도 알아요. 아이언맨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 위험한 버전이군요.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니 아이언맨이 어벤져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멋있죠. 다음은 넘어갈까요? 그 순한 맛도 조금 어려운 것도 몇 개 있었어요. 맞아, 몇 개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해볼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메이드 바이 롯데시네마. 좀비가 창궐한 세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반도의 정석 강동원과 같이 다니기, 부산행의 상화 마동석과 같이 다니기. 하나, 둘, 셋. 마동석. 이거 진짜 이거는 살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는 봤는데 난 차라리 그러면 강동원 옆에 그 운전자라는 애기랑 같이 가겠어. 물론 잘생긴 거 엄청 귀찮아요. 좀비가 창궐했다네요. 좀비가 창궐했어요. 나라고 살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강동원과 같이 다니면서 꿈을 실현한 다음에 죽겠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TV 보다가 사다코 나오기, 자다가 이불에서 토시쇼 나오기. 진짜 어렵다. 기권 없나요? 기권? 귀신선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영화는 토시호가 덜 무서워서. 그쵸. 은근 약간 귀여운데. 맞아. 피부가 뽀얘가지고 약간 귀엽게 나오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토시호가 조금 더 사라프만. 자다가 이불에서 나온다고. 내가 영화 부산행 속 인물이라면 공유 돼서 정의롭게 죽기, 김희성 돼서 살아남기. 하나 둘 셋. 공유. 아 그쵸. 요거 일단 사실 뒤에 정의롭게 죽기 뭐 살아남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공유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여서. 맞습니다. 그냥 공유예요. 공유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약간 좀 논점 흐린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공유가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로 단 한 명 골라야 한다면 범죄도시 장첸 같은 상사, 베테랑 조태호 같은 상사. 퇴사가. 아 그래도 저는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베테랑 조태호 같은 상사 하겠습니다. 봐봐요, 진짜 놀리려고요. 봐봐요. 일단 조태호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조태호는 때리지 찌르진 않아요. 장채는 찌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고통의 레벨이 달라요. 저거는 이게 뭐 되게 열정이 가득하시네요. 아 좀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게 더 하면 할수록 재밌네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페이큰 리안 리슨이 쫓아오기, 부산행 마동석이 쫓아오기. 동석이 형님이 쫓아오는 게 나아요. 그쵸,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일단 리안 리슨 씨는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쫓아오면 나는 원인도 모르고 와이와이 하면서 피다가 죽을 거라고 하거든. 와, 그만해. 동석이 형님이 설득이 돼요, 또. 형님.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착하고 친구 많은 슈퍼맨 되기. 부자인데 주변에 사람 없는 배트맨 되기. 슈퍼맨. 오, 전 배트맨. 아, 진짜요? 네. 근데 착하고 친구가 많으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왜 가난한지 알아요? 네. 착하고 친구가 많으니까 사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야. 완벽한 타인에서 내가 유해진이었다면 다 보는 앞에서 불륜 들키기, 게이로 오해받기. 저 불륜 들키겠습니다. 저는 게이. 그러면은 만약에 다 보는 앞에서 불륜 들켰어. 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용서를 구하는 게 나아요. 아, 근데 단지 오해잖아. 근데 다분 앞에서 불륜 들키기 빨박. 빨박 캔치잖아요. 게이로 오해받아야겠네요. 그쵸, 그렇다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생일 선물로 딱 하나 받아야 한다면 사탄의 인형 척키, 애나벨의 애나벨 반송. 근데 애나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 척키 진짜 무서워요. 제가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척키는 찔러요. 저 그거 척키 찔러요. 애나벨은 그냥 무서운 거고. 그냥 무서운데 척키는 진짜 귀신 나오고 그러면 척키가 애나벨보다 조금 귀엽지 않나요? 아, 그쵸, 그쵸. 애나벨 인형 그거잖아요. 그 소재가 그 애나벨 콩순이 소재. 애나벨은 콩순이 소재고 척키는 그 봉제 인형? 네, 봉제 인형 소재잖아요. 봉제가 더 나아요. 아, 맞아. 그거 알아요? 그 애나벨 같은 인형 눈 뜨고 있잖아요. 그 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뭔지 알죠? 근데 이게 가만히 손 딱 대면 뜩 뜨잖아요. 나는 죽어, 그러면 나는. 저는 애나벨. 아, 애나벨 아니죠? 아니죠? 네,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리네. 네, 척키 하겠습니다. 메이드 바이 롯데시네마.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 해보시죠? 네. 아니요. 저는 인스타에서 많이 해봤고. 주변에 추천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이나 뭐 우리 가족끼리 영화를 한 편을 같이 본 다음에 이런 것들 얘기 나누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도슴.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